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 전 충남지사죠. 구속됐습니다. 이야, 정말 법이 실현된 건가요? 지금 정의가 실현된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 하나하나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관계자들 하나하나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논란 일으킨 사람들 싹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에 대해서는요. 1심 때도 그랬습니다. 예.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가 받을 때도 민주당은 꿀먹은 버무렸는데 2심에서 뒤집혀졌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논평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R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PR 것은 PR고 알 것은 알리고. 적어도 공당이라면요. 지금은 안희정 전 지사가 당을 떠났습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충남지사를 지낸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때 문재인 후보가 가장 두려워하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세컨드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안희정이, 그 잘나가던 안희정이 법정 구속됐는데, 이야. 미안하면 미안하다, 판결이 좋았으면 좋았다. 그렇죠. 성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의 말로를 비판하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전부 다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다 환영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 그리고 권력형 성폭력은 이제 끊자. 그만.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뭐 페미니스트 정당처럼 뭐 늘 물 일만 있으면 뭐 서지영 검사 뭐 해서 그렇게 나대던 민주당이 논평 내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정당의를 포기한 건지. 그러니까요. 우리 편은 나쁜 소리 못 한다는 거지. 김경수가 감방 가니까 일제 판사를 공격하는 이 이중성. 예. 똑같습니다. 마치 페미니스트 정권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남자들이 이거 등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들만 원한, 뭐 위한다. 그랬는데 정작 여성들이 분노한 이 사건의 판결을 보고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뻔뻔한 것 같아요. 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오늘 뭐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약간 그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니까 뭐 네. 너나 나나 달려붙하고 다 비판하면서 뉴욕, 예, 샌드바에 그 그러니까요. 뭐 나체 쇼를 봤다는데 그거는 네. 지금 안희정에 비하면 조족 지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녁 먹고 30분 동안 그 바에 가서 차 뭐 술 한잔 맞고 왔는데 거기서 누가 스트립쇼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간 거는 잘못했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네. 안희정이가 지금 이게 정말 위력을 이 내 이게 19금 네. 오늘 제가 아까 국회 방송에서 토론회를 갔다가 이제 라이브로 뭐 뉴스 나오는데 그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그 판결문 읽는데 뭐 몇 번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뭐 아우 정말 19금 말을 못해 방송에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뉴스라도 어린이들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자막으로 YTN인데 그거 징계해야 됩니다. 방심위에서. 그러니까. 그 아 무슨 아 좀 말 식당에서 듣고 아우 정말 창피해서 그거를 자막으로 뭐 아유, 야하니까 계속 자막당 망해라 이러면서 내보낸 거예요. 어쨌든 아니 그 안희정이 아 안희정이 안희정이가 그냥 야합니다. 민주당 망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빨리 바꾸겠습니다. 그 자막을 보니까 판사가 판결을 읽는데 예. 굉장히 야합니다. 아 안희정이가 김 비서를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이제 그때는 이제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판결문 낭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걸 다 자막으로 깔아주는데 몇 번 하고 뭐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 뭐 그 뭐 비슷한 내용인데 뭐 어디 네. 뭐 좀 저게 나는 사건 사고 기사인 줄 알았어요. 무슨 뭐 어디 식당 무슨 모르겠어. 언제 저 뭔가 봤더니 안희정 이야기예요. 소보수가 유죄구나. 했구나 진짜 위력으로 그거예요 진짜. 그런데 네, 네. 그런 민주당이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닥치고 있다는 거죠. 닥치고 있다. 닥치고 있다. 정말 아니 이게 진보 보수가 관계없이 이런 거는 같이 분노하고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를 이용한 이런
처참한 사건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보니까 이런 비싼 사건들이 다 저쪽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병도. 그렇죠. 뭐 박수현. 뭐 정봉주. 정봉주. 뭐 좀 아우 너무 많아요. 또 뭐 정당은 아니지만 저쪽에 예술인도 많잖아요. 예술인. 예. 이윤택. 이수택. 고원. 뭐 등등등등. 또 문재인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뭐 다 왜 그분들은 그렇게 어쨌든 여기까지.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말이에요. 어? 김경수 지사 때문에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이 이건 입 딱 씻어버려. 아 적어도 논평은 내야죠. 당연하죠. 네. 법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이 반성한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내로남불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불리는 정의당도 어쨌든 말해 뭐 세게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만이 입 닫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심지어는 뭐 오늘도 이해찬 당대표가 또 뭐 무슨 뭐 뭐라고 탄핵받은 정당이 뭐 어떻게 뭐 이 사람들이 막 기회만 있으면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인간들이 약간 좀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요. 네. 정신이 좀 나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조금 김경수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보면. 위험합니다. 네네. 진짜. 예. 어쨌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입 씻어버렸어요. 입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나오고 이제 그 방송하고 뒤에 중간에 이제 결론이 나와가지고 3년 6개월 법정부터 이야기했는데 안희정에게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입니다. 사망선고죠. 예. 1심에서는 잠시 무죄를 받아서 살아있는 듯 했으나 그것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이미 매장됐고 법적으로는 살았는데 오늘 완전히 가버렸어요. 예, 대권 주자로서는 안무입니다. 이제 끝난 거죠. 안, 이, 박김. 안이 박김. 안희정은 날라갔고, 이재명은 모르겠고, 날라가는 중이고, 네. 박은 주시하고 있고, 네. 김은 모르겠습니다. 김부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였습니다. 김경수. 안이 박김. 둘이 지금 구속됐고. 그 안이 박김이 말이 되게 하려면 앞에다 문을 붙이래요. 문안이 박김. 문 안이 박김. 그러면 문재인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묘한 생각이 드는데 네. 박원순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도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한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박원순 그러니까요. 시장은 본인이 열심히 한 거는 전부 다 실패하고 있어요. 네. 욕도 먹고 있고. 그런데 그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좀 걱정이 되죠.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뭐 들어가시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이재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영린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네. 문준용 그 특혜 채용 의혹을 해서 네. 잠시 살았는 줄 알았더니 안희정과 김경수를 보니까 김경수도 감방 가는데 이재명이 저거 살 수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는 예. 물론 형이 정신병 경력이 있다고 쳐도 서류를 그러니까 예 수정했다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예.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그래서 물론 형이 정신병 예. 경력은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시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것도 법정 구속 당하겠네. 그 이재명이 나타나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재명은 딴 이야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나는 이거 모릅니다. 김경수. 본인이 아는 겁니다. 지금 쪼여오는 이 압박감. 에이. 이건 뭐지? 아. 그래서 지금 저 일부 기사를 보니까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권의 대선주자 씨가 말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요. 씨가 말라갔죠. 예, 진짜 제가 봐도. 그게 뭐 정도로는 남은 거는 이낙연하고 유시민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남아있어도 남아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도 한때 참 잘 나갔는데 지금 보면, 어우, 영, 지지율 같은 거 보면. 네, 안 돼요, 안 돼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낙연, 유시민 정도가 잘 나갔는데 유시민은 숨어있으니까 그렇고 이낙연 총리는 총리니까 어쨌든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인지도가 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정권 탈환은 멀지 않았다. 정권 탈환. 정권 탈환은 멀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이야기 봤는데, 안희정이가 참 얼굴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 좋을 수뿐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저기 김경수도 볼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서 뭐 그
500뭐 1호, 2호, 3호에 다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재명이도 언제 가면 또 옆에. 근데 그 뭐 그건 다 농담을 한 이야기고 어쨌든 네네네. 지금 보면 아 이거 싸합니다. 싸해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이거 뭐야 우리를 적폐 사법농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욕하고 모욕주고 조롱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 안희정 3년 6개월 빵빵빵 그래서 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아우 여론도 안 좋고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예. 뭐 제가 지금 인용을 좀 댓글을 좀 인용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욕입니다. 너무 야해요. 너무 야하고 어우 정말 어우 다 욕입니다. 어우 뭐 안 할게요. 못할 그 많은 글이 다 욕입니까? 무섭습니다. 예. 아니 그 많은 글이 순 공감 순 1위부터 다 욕입니다. 욕입니까? 아, 욕할 수뿐이 없죠. 네. 민 X담 말 안 하겠습니다. 성폭 X담 더불어 다 욕입니다. 참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품격 있는 방송이죠. 예. 네. 야 근데 진짜 그걸 떠나서 민주당이 여당인데 네. 안희정의 재판 2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솔직히 쪽팔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참 한심한 정당입니다. 맞습니다. 아, 앞으로 힘들 것 같네요. 힘들어집니다. 민주당 힘들 것 같고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등장할 다 그게 아마 같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씨 청와대 정무석을 지낸 모씨는 병원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싶은 정모씨 전모씨 예. 그분은 8년 6개월인가 구형을 받았어요. 어, 거기도 세게 받을 것 같아요. 세게 받습니다. 예. 이런 분들 뭐 등등등등 아우 다 만나겠네요. 청와대를 옮겨줄까요, 그걸로? 모르겠습니다. 예, 청와대를 저쪽 서울구치소 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서울구치소라고 부르지 않고 예.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가 구치소에다 좋은 이름을 붙이기 뭐해서 얘기 안 드리는 건데 청와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조만간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즉 박근혜 대통령 나오고 문재인 정권 들어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말이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약수라도. 네. 예. 네. 또 있다.